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는 상장을 해서 결국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꾸역꾸역 또 따상은 갔네요. 그렇죠? 결국에 상한가로 마감은 좀 해줬고. 자, 일단은 카카오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는 제가 토요일 날 영상을 한번 또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영상도 한번 꼭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기준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꼭좀 체크를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 수급, 모멘텀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가 기본 뼈대고, 여기서부터 또 파생되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항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 이 기본적인 세 가지는 꼭 계산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 이세 가지의 박자를 좀 놓고 보면은, 와, 다시 여기서 매수하고 싶다. 아니면 뭐 그냥 뭐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뭔가 확실한 임팩트 있는 주가가 상승으로 갈수 있을 만한 단기적 관점에서 일단 임팩트 있는 뭔가 결과값이 나오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못 간다는 아니에요. 카카오가 앞으로 못 간다 이건 아니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엄청나게 퍼포먼스 있는 상승인데 과연 나올까? 요게 좀 잠깐 의심스럽긴 해요. 어쨌든 그냥 저의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브리핑을 좀 드려볼 거고, 뭐 카카오가 앞으로 뭐 압구점 17만 원대를 돌파해서 못 간다? 그건 아니죠. 단기 관점.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카카오로 가지고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카카오 들고 있는 게 힘들어라고 생각 하실 수 있고, 오늘 2.3% 빠진 거 가지고 아왜 빠져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위안을 좀 이렇게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됐으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장기 관점에는 뭐 절대적인 거죠, 사실. 그쵸?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아마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좀 반등을 보이나 싶더니 다시 또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어요. 제가 최근 한두번 전? 영상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 기준선 정도 왔을 때 체크를 좀 해봐라. 일단은 이 빨간색 구름대 안으로 시세가 진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단기적 관점에 있어서는. 어차피 카카오야 뭐 중장기 관점으로는 절대적인 우상향이긴 한데, 이 조정폭이 한번 파동을 크게 그렸다가 갈 확률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뭐 견디고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들고 오신 분들은 당연히 팔면 안 되죠. 완전 밑에. 아, 진짜 내 매수가가 10만 원 이하다 하신 분들은 절대 팔면 안 되죠.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끝까지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정말 대박인 거고. 근데 이제 10만 원 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특히나 14만 원 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중에서 아왜안 가냐 안 가냐 막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은 좀 단기간 이제 내용들을 좀 체크해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자, 첫 번째로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인데, 실적과 수급 모멘텀 3박자를 먼저 계산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적을 놓고 보면은 지금 우선은 카카오의 실적 좋기는 좋아요. 호실적은 맞아요. 호실적은 맞으나 최근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서 상승으로 인해서 물론 플랫폼 기업이나 혹은 뭐 관련된 이제 우리 비슷하게 유사하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있잖아요. 비교가 가능한 글로벌 기업들의 밸류를 함께 계산해 보면 카카오가 가장 비싸다. 그래서 이 부분인 거고, 그리고 최근 14만 원 이상의 시세를 먼저 뿜어줬기 때문에 주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선반영되었다. 표 이후에 선반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여기서 지금 당장에 뭔가 공격적인 모멘텀이 되기에는 좀 부진하다. 실적이 모멘텀이 되기에는 부진하다. 그래서 당장 지금 2분기, 특히 2분기 실적.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은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수급을 좀 놓고 보면은, 최근에 카카오의 수급 뭐 나쁘진 않았었어요. 카카오가 14만 원 위에 막 이렇게 올라오고 할때 메이저들도 나름 뭐 연기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올리긴 많이 올렸는데, 보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관이 됐든 보험이 됐든 뭐 연기금 투신 외국인에서 특별하게 의미 있는 수급 매집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개인이 더 많이 했지. 개인이 더 많이 사들였죠. 그래서 14만 원 위에서부터는 개인이 만들었던 시세다. 보세요. 여기 13만 5,500원 종가, 14만 2,500원 종가. 여기서부터 보시면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올린 시세들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고, 오늘도 뭐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는 하긴 했지만, 아, 이
오늘 잠정 순매수, 장중 잠정 순매수를 놓고 보시면, 이야, 연기금 보세요. 외인, 기관, 보험, 투신, 연기, 우와, 엄청나게 사드립니다. 오늘 CS증권하고 외국인에서는, 외국계 창구에서는 CS증권 엄청 사드렸네요. 진짜. 뭐, 시티그룹도 좀 있고, 모건스탠리는 매도, 이렇게 해서 좀 있는데, 아무튼, CS증권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많이 먹었네. 53,700원에다가, 야, 많이 먹었네요. CS증권. 그쵸? 아침에 240만 주 가까이를 이렇게 샀으니, 야, 많이 먹었다, 얘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외국계에서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올 확률도 좀 있겠네요. 아무튼, 연기금도 뭐, 그렇게 좀 들어오고 있고. 놓고 보면은 사실, 오늘 메이저들의 수급은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카카오 게임즈 쪽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됐던 것 같고, 야, 53,000원대면은 여기서, 그쵸? 여기서 CS증권, 와, 대박이네요. CS증권은 지금 진짜 상한가 거의 다 먹은 셈인데, 암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좀 놓고 보면은 메이저 수급은 진작부터 없었다. 진작부터 의미가 깊진 않았다. 그러면 그 모멘텀, 사실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뭐였어요? 자회사 상장이었잖아요. 첫 번째는 자회사 상장이었는데, 카카오 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 말 많았죠? 그쵸? 너무 긍정과 부정 이야기가 많았어요. 플랫폼으로 봐야 되냐, 뭐 금융으로 봐야 되냐 등등.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분석을 다 해드렸었고, 어쨌든 간에 뭐 따상은 결국에 갔고, 뭐 결과론적이지만은 어쨌든 따상은 갔어요. 뭐 KB보다 비싸다, 신한보다 비싸다, 네 뭐 비싸졌네요. 결국엔 갔어. 뭐 누가 어떻게 할 거야? 갔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모멘텀적인 부분 당장에 이런 부분이었고, 그럼 뭐 그 다음에 그 밖에 모멘텀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주가를 엄청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강력한 모멘텀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없죠. 사실은 카카오를 매수하는 거는 카카오라는 그 이름 세 글자 브랜드, 이 브랜드 자체를 믿고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카오가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쪽 섹터로 당장에 뭔가 불이 붙을 일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구글은 좀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편이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뭐 흐름은 좋아요. 일주일 주봉 차트고 일봉 차트인데 뭐 등락은 좀 보이긴 하나, 어쨌든 뭐 반등을 또 시도하고 있는 상황.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 쭉 상승했다가 매물대까지 빠졌고, 최근에 이제 별도의 또 악재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네이버 보시면은 네이버 보시면은 오히려 네이버는 시세가 좀 좋은데, 네이버는 제가 예전부터 뭐라 말씀드렸나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뭐 올라서 하는 말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렸어요. 국내 증시 하시는 분,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카카오를 사고 싶은데 카카오는 저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고 뭐 그렇다 하시는 분들 뭐하라 했어요. 결국 네이버 해라. 네이버가 밸류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네이버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이버는 제가 봤을 때 새롭게 또 압고점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봅니다. 충분히 더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수급도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어요. 최근에 이틀, 3일 정도에 또 메이저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시세, 개인들이 다른 데로 다 이제 달아나고 있는 그 시점에 메이저들이 또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쵸? 자,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에 대한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사실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번에 뭐 지배주주 순이익도 일회성으로 발생했던 1분기의 실적도 괜찮았는데, 2분기에는 그런 부분 추가적인 여파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좀 많이 남았고, 밸류로 따지면은 네이버가 조금 더 매력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해본다면은 오히려 네이버를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지금은 단기 관점은 네이버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장기 관점은 사실 둘 다 좋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좀 정리를 요약을 좀 해보면,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단기 관점은 좀 조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회적인 투자 접근을 하는 것을 권해드린다. 일단은 중장기 관점은 그대로죠. 중장기 관점은 유효, 그대로 긍정.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최근 시장 사실 막 탄력이 좀 약하기도 하고, 돈이 몰리는데 더 몰리고 막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을 보유하면서, 이렇게, 물론 좋은 종목들로 많이 보유하면 다행인데,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카카오를 16만원대에 매수를 했다. 다음 목표를 20만원을 보고 있는데, 20만원을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적 관점으로는 시세가 좀 처질 수도 있다, 처지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나는 16만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20만원이라는 목표를 찍었어요. 좋아요. 결국엔 갈 순 있어. 근데 이왕이면 수익폭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 거 파란 거 찍혀 있는 거 예민하시죠? 그러면 이왕이면 못 간 놈, 못 갔는데 실적이 역대급인 놈, 이런 놈,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 내가 2개월을 기다려야 돼. 그럼 여기서 2개월을 기다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카카오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라는 자체적인 이름 석자의 브랜드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카카오만의 또 매력이 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10% 먹고 싶으면 우회적으로 다른 이만큼 우량한 좋은 기업으로 10% 업사이드가 더 열린 종목으로 10% 수익 채워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카카오를 아예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쟤 왜 이렇게 카카오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카오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뭐, 그 카카오 자체만을 놓고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장기적 관점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그쵸?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는 그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그런 관점으로 역발상으로 좀 해보자 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농심을 소개를 해드릴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리죠? 농심 여기 장대 한번 뽑은 날 있죠? 이때부터 해서 제가 이때부터 계속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이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미국 시장에서 안 그래도 우리 자연재해, 기후변화 이걸로 인해서 막 뭐 가뭄, 뭐 브라질은 뭐 눈도 온다 그러고, 어디는 폭염에, 태풍에, 뭐에 뭐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좋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그냥 그쪽 테마주, 폭염 테마주 이런 것도 물론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우회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서 확인을 했던 게 곡물 가격들이 계속 인상을 하고 있었고, 밀, 선물, 현물 다 미국 시장에서 밀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음식, 식품, 우리 일반 서민들이 주로 접하는 어떤 그런 제품들에 의한 가격 변동은 언제 일어나냐면, 현 정부가 끝나갈 때,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때쯤, 정권이 바뀔 때쯤, 그때. 왜? 터치를 안 하거든요. 터치가 덜 들어오거든요. 그때 가격 인상이 와요. 그래서 농심을 제가 뽑아낸 겁니다. 아, 차트도 바닥권이고, 차트도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바닥권이었고, 그죠? 이때 굉장히 바닥권이었고, 수급도 너무나 좋았고, 작년 그 지난달 이렇게 보면 연기금 수급 보세요. 그쵸? 그럼 라면값 인상 뭐 그 모멘텀은 맞아요. 연기금 보세요. 뭐 두 달 넘게 막 미친 듯이 사들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뭐 최종적으로 유입된 거래가 크진 않았지만, 아직 보유는 좀 하고 계시긴 한데, 지금도 수익권에 이렇게 해서 보유는 하고 계시긴 한데 수익이 엄청 크진 않지만요. 어쨌든 그런 부분 좀 놓고 본다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발상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보자, 역으로 보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아무튼 농심 같은 경우에 그런 투자 포인트였고, 결국에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를 뭐 지금 당장 우회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면 그 순간 뭐가 나오냐면은, 그 순간에는 밸류를 따지기 시작해요. SK이노베이션 막 급락하고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밸류 따지기 시작하죠. 그처럼 결국에 밸류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밸류를 평가받을 당시에 이제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거 외에 다른 거, 또 저렴한 거 이런 걸로 우회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카카오는 조금 비쌀 수 있어요 단기간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선반영 됐다라고 해도 할 말은 없고, 수급도 메이저들 뭐 의미 있는 수급 없고, 뭐 모멘텀도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의 모멘텀은 크게 임팩트 있는 거 없고, 그럼 뭐예요? 카카오로 투자하고 싶으면 오히려 지금은 네이버로 가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 고유적인 사업은 있지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회적으로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제가 오늘 올려드렸던 삼성 SDI 영상을 보시면 또 2차전지 쪽으로 밥과 반찬을 곁들여서 먹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SDI를 보시면서 우회적으로 소재 종목들을 좀 같이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했는데 단타 관점으로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회적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단기 관점으로 보면 좋을 만한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삼지전자라는 종목인데 아 추천을 못할 것 같아요. 시간에서 지금 4시 10분이 넘어서고 있는데 상한가에 물량이 62만주나 걸려 있습니다. 우리 VIP님들은 오늘 아침에 매수를 했죠. 모르겠어요. 지금 물량이 좀 어떻게 돼서 체결이 되어봐야 아는데 이 정도의 거래가 붙는 시간에서 거래가 붙는다라는 건 어찌됐건 간에 시세는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간으로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VIP님들은 오늘 뭐 아래꼬리에서 잘 잡았거든요. 800원 부근에서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뭐 엄청 시세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면 삼지전자 한번 단타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도 보시면 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일목상의 기준선의 지지와 종가 기준 지지와 앞전의 파동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기술 분석에 대한 의미를 두시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라는 점 물량이 좀 빠지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한번 체크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세가 혹시 많이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단타 관점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계속 지금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까지는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 주말까지만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막 조급하게 여러분들께 막 장사하듯이 아 지금 이거 사면 안 됩니다. 뭐 막 이런 관점은 아니잖아요. 느긋하게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전달을 좀 해드릴 거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삼지전자 오늘 아침에 단타 들어간 종목도 아침에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결국에 시간으로 또 올라오잖아요. 조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오늘 시장은 여유롭게 해야 되는 시장인데 이거 여유롭게 하면 알아서 수익을 갖다 주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이 조급하냐고. 천천히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사자마자 번쩍번쩍 뛰어야 되고 카카오뱅크처럼 막 사자마자 막 이렇게 시뻘겋게 가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매매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되세요? 리딩으로 그 종목 주면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은 되고 시간은 되고 여건은 되냐고요. 안 되잖아. 안 되면서 내가 저런 종목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어떻게 해요? 전문가가 어떻게 도와드려? 그죠? 저런 거 뭐 못 먹어요? 저는 이런 제가 전업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이런 거 먹죠. 아침에 시초가 단타로 물론 이거 종가까지 끌고 오진 않았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거 먹고 나왔겠죠. 못해도 10% 20% 먹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치고 진짜 고수들은 이런 중간 시간대에 매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회원님들께는 반대로 이런 시간에 조금 수익을 볼 수 있거나 이런 시간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종목들로다가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간적 여유를 좀 갖고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교육자료 보시면서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공격적으로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하루가 이렇게 또 마감이 됐고요. 어쨌든 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렇게 다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지전자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4% 손절을 잡되 이렇게 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하겠네. 850원 부근 접근 그렇죠? 단타 매수 관점 매수 가능 다 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주말에 또 카뱅 영상이나 다양한 또 영상들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에 있는 분들만 704명입니다. 며칠 전에만 해도 뭐 600명 후반대였죠. 벌써 또 700명대 넘어섰고 카카오톡에서 아직 넘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800명 좀 안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많은 회원님들이 저를 선택하고 믿고 따라주신 이유가 무엇일지 직접 오셔서 직접 경험하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잘못된 방법, 돈을 못 버는 방법에 대해서만 매매를 하셨더라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와서 다양한 것들을 고치고 배우고 해가지고 꼭 수익을 좀 많이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시는 시간 동안 누군가는 돈을 벌어간다라는 점, 누군가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간다라는 점 꼭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마도 해요. 카카오게임즈도 우리 막 이런 식으로 수익 보고 뮤직 스튜디오, 메타버스도 이렇게 수익 보고 우리도 할 거 다 해요. 뭐 무조건 실적주만 하고 우량주만 하는 거 아니에요. 테마주지만 좋은 종목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0223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